양봉의 존재 가치는 그 이 농작물의 화분 매개 또 아니면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 우리 인류들이 먹는 식객에서 먹거리에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꿀벌이 또 이렇게 화분 매개를 해줘서 그로 인한 섭취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지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매화 식물이라는 것은 꿀벌이나 또 나비나 뭐 아니면 파리류나 여러 곤충에 의해서 이렇게 화분 매개를 해주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 와서 산업이 발달하고 농약이 발달하고 또 자꾸 개간이 되다 보니까 꿀벌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산에 가보면은 이것저것 많은 어떤 곤충을 보다가도 자꾸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고 또 벌도 벌은 그래도 사람이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래도 번성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특히 이제 농약 문제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농약이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고독성 농약을 자꾸 퍼지 묻어도록 하고 있고 후진국에는 고독성 농약을 썼는데 미국에서 몇 년 전에는 꿀벌이 사라진다 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사회 문제가 됐어요. CCD 현상이라고 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까지도 열리고 상당히 대책을 해서 갑자기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그냥 벌판에 사과면 사과,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뭐 뱀은 배, 도마도면 도마도 쫙 수십 킬로를 심다 보니까 거기서 야생 벌이나 파리나 곤충이 살 데가 없어요. 비행기로 뭐 이렇게 약도 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화분 매개가 필요한 데는 꿀벌을 갖다가 배치를 해야 돼. 이러는데 이게 갑자기 한 3분의 1 정도 없어지고 나니까 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갖고 갑자기 호수에서 비행기로다가 벌을 공수해 왔어요. 왜? 그래도 블루베리 농가들이 한 30%의 수확량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분 매개벌이 30%, 아니 3배 정도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사육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니까 농민들이 화분 매개포를 쓰는데 도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받아요. 자, 가까운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딸기밭에 화분 매개를 하기 위해서 벌 한 통을 사다 넣으려면은 40만 원 내지 우리나라 돈으로 45만 원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10만원서, 9만원서부터 한 12만원 정도면은 우리나라 꿀벌을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농민들이 싸게 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꿀벌 사육 군수가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자, 이 시흥에서 그냥 내가 호박 야에서 길렀다. 텃밭에서 길렀다. 호박이 잘 열려요. 왜? 주변에 벌이 많기 때문에. 근데 2009년도, 10년도에 지리산 주변에 토종벌들이 잔뜩 있다가 낭충 봉화병이라는 벌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렸어요. 바이러스다 보니까 참 이래서 그냥 죽다 보니까 갑자기 꿀벌이 없어졌어요. 그 대체할 게 갑자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리산 주변에 호박이 하나도 안 열리는 게 다 떨어지고, 예? 그래서 막 신문에도 나오고, 테레비도 나왔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종벌 길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다 양봉, 서양종으로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양종으로. 그래서 그만큼 꿀벌이 중요하다. 미국에는, 양봉 농가가 약 12, 13만 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양봉가를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존경을 한다 그래. 당신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먹거리에 상당한 좋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근데 한국에는 사육 밀도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일부 좀 안 좋은 도덕성을 가진 농가들이 사양꼴을 떠서 팔아서 그런지 국민들이 양봉가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결국 양봉인들이 국민들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일부 악덕업자가 사양골 떠서 파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봉을 배우더라도 내가 그래도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산물의 화분 매개를 담당해주는 일주로서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봉을 앞으로 배워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스스로 높여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양봉이니 양봉이니 가치를 쉽게 해서 가짜 꿀을 만들어 판다든지 수입 꿀이나 수입 화분을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것처럼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판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도덕성을 훼손받으면은 국민들이 당연히 양봉가를 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양봉을 배운다면은 양봉일수록 건강한 좋은 질 좋은 품질을 만들어 팔고 또 이렇게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이런 꿀벌을 가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양봉산물은 벌꿀, 노열제리, 꽃가루, 뭐 화분이라고도 합니다. 또 봉독도 있고 밀랍도 있고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벌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어쩌거나 선진국에서도 프로폴리스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거는 10대 건강식품 안에 들어가요. 10대 건강식품. 근데 벌꿀은 선진국이 되면은 건강식품으로 생각을 좀 조금 달리 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동양에서는 벌꿀을 건강식품으로 선조들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이조시대는 탄수화물이 부족했어요. 충분하게 쌀밥도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꿀을 먹으면은 약발을 받습니다. 약발 받듯 거짓말 아니라 지금도 노인들이 위가 장이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밥을 못 먹는다든지 할 때 이런 분들한테 꿀을 먹이면은 상당한 효과를 봐요. 약 같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비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런 데 고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사들이 단 거 먹지 말아라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꿀이 점점 건강식품 대열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되면은 오히려 설탕을 줄이고 또 꿀로다가 이렇게 대체하는 당분을 섭취한다는 거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또 고령화사에 일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꿀벌이 상당히 괜찮다. 자, 이 자리에는 오늘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나이가 오래 한 분들은 많습니다. 그동안 또 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양봉을 잘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졌고 요즘에 와서 새롭게 이제 양봉을 취미나 부업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배운 지식층들도 많아졌고 여기 오늘처럼 분들도 상당히 들어와서 오히려 양봉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양봉은 대기업이나 돈만 타고서 양봉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양봉을 1년 배우고 나서 농구를 제가 충남 당진이 고향인데 합동농구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에 한철 양봉 현장에 가서 강원도 철원에 가서 한 달 견학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꿀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쌀이 꿀을 하나도 못 넣고서 그냥 더운데 여름에 자전거 끌고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한 4km인데 내려오는데 가면은 그냥 목마르니까 꿀은 하나도 못 뜨고 설탕물만 그때는 또 설탕이 귀할 때니까 설탕물만 한 그릇씩 타먹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쩌거나 지금은 양봉을 취미나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이 되면은 그전에는 이제 전업을 하려고 해서 제가 금방 얘기하다 잊어버렸는데 1년을 배우고 나서 양봉을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게 한계 사업이야. 양봉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공무원을 해볼까? 야외에서 생활하니까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랬던데, 그럼 내가 최대 많이 한다면 벌을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생각해보니까 500통까지는 가능하겠다. 500통까지는. 그래서 제가 다시 500통을 하고 소득을 생각해보고 공무원 소득을 해보니까 역시 벌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욕심이 많았는지 어쨌거나 한계 사업이고 돈만 타기해서 누구나 대들어서 벌을 남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된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배워서 어느 정도 남을 시켜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진국이 되면은 취미나 부업을 하는 양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프랑스에 가면은 우리나라면 서울 시내 파리 한복판에 그 강변에 세네 강변에 양봉을 1850년대쯤에 내가 기억은 하여튼 1800년대 중반쯤 되는데 이때 양봉을 가르친 이런 최초로 양봉을 서양종을 가르쳐준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공원이에요. 공원이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다 팔각장처럼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벌을 한 30-40통 정도 갖다 놓고 사람들이 계속 공원에 왔다 가는데 거기 지금도 가면 벌을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팻말을 써붙였어요. 이 자리가 프랑스에서 최초로 양봉 교육을 강좌를 열어서 가르치던 장소다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표석을 해놨어요. 또 아인슈타인 박사는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먹거리 부족으로 약 3분의 1이 4년 안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히 꿀벌이 화분 매개를 해줘서 농산물 수익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생산에 생산량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유럽에 가면은 유럽의 그 어느 학자가 이렇게 이제 축산에서 중요도를 표시했는데 제일 밑에다가 젖소, 소를 그려놨어요. 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축산이 뭐예요? 돼지. 또 그 다음 중요한 축산이 닭.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닭을 치지만은 유럽에서는 그 자리에 꿀벌이 있어요. 꿀벌이 세 번째로. 그 다음이 닭이 올라가 있어요. 네? 닭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유럽 쪽에서 꿀벌을 중요시한다. 왜? 소나 젖소가 풀을 뜯어 먹으려면 참 먹고 살려면 풀이 있어야잖아요. 알파파가 됐든 크로바가 됐든 이런 풀을 뜯어 먹으려면은 그게 떨어져서 씨가 나야 하는데 떨어지기 전에 꽃이 수정이 되어야잖아요. 그래야 다시 뜯어서 먹거리가 생기는 건데 이 꿀벌이 가서 수정을 안 해주면은 잘 결실이 안 되고 다음에 먹을 거리가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식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양봉산물에는 무엇이 있나? 벌꿀, 화분, 노열제리, 봉교, 뭐 밀랍, 봉독, 뭐 이렇게 정도가 있습니다. 자, 꽃에서 분비한 물질이니까 또 물질이나 입에서도 나옵니다. 입에서도 감노락에서 이런 것이 채취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충미하의 식물에서 분비된다. 식물이 꽃을 피면은 다 어느 식물이나 꿀이 나는 게 아니에요. 충미하락에서 꿀을 나는 식물이 따로 있어요. 자, 꿀이 왜 나갔어요? 식물이 자기가 화분 교배를 하기 위해서 벌이나 나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먹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먹이를. 그래서 그 놈을 냄새 맡고 찾아와서 간접적으로 벌의 몸이나 다리에 붙여서 화분 교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풍매화락에서 바람에 흔들려서 수정이 되는 것들은 벌이나 나비가 필요 없어요.
옥수수라든지 또 아니면 벼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냥 됩니다. 풍매하는 바람에 의해서. 근데 축매하는 꼭 벌이나 나비나 파리르나 곤충이 해줘야 돼. 특히나 꿀이 잘 나는 식물들은 농작물 중에서도 유지작물이라서 기름이 나는 식물들이 잘 납니다. 쉽게 해서 들깨, 참깨 이런 것도 잘 나고 또 나무에서는 콩과식물이 잘 나요. 콩과식물. 왜? 콩과식물은 뿌리에 뿌리 혹박대가 있어서 매년 열매를 많이 맺더라도 자기가 매년 질소를 고정해서 영양을 만들어 쓰다 보니까 비료를 안 줘도 매년 어느 정도 영양을 자기가 만들어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한번 결실을 많이 맺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해거리를 해야 돼. 해거리. 그래서 과일나무도 해거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당히 적과를 해주잖아요. 적과를. 네. 또 화분이라는 것은 꽃의 수술에 붙어 있는 식물의 정자입니다. 따지면 식물의 정자. 벌들은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꼭 꽃가루가 있어야 돼요. 꿀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 하나 가지고 벌이 새끼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꽃가루에서 특히나 단백질하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꽃가루가 없으면은 절대로 새끼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상당히 좋은 영양식품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노열절에는 여왕벌이 먹는 식품, 뭐 왕유로 왕유 중국 같은 데서는 한문으로 왕유라고도 합니다. 왕의 젖 전조자를 써서 왕유로도 하고 또 뭐 왕벌 젖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노열절이가 상당히 좋은 식품인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양봉을 그동안 해오면서 수십 년 해오면서 이것저것을 먹어봤지만은 노열절이 따라올 만한 게 없어요. 노열절이가 여왕벌이 하루에 알을 적어도 1000개 내지 많이 날 때는 한 1500개까지 나는 것 같아요. 뭐 2000개, 3000개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양봉을 해가면서 조금 넘어 벗어난 얘기 같고 한 1500개 정도까지는 낳는 것 같아요. 왜? 소비 한 장에 한 4천 몇백 개의 벌방이 있는데 이걸 넣어주면은 한 3일 만에 거의 다 갑니다. 3일, 4일 정도면은. 그랬을 때 그 알을 하루에 난 것을 다 보탤 때 자기 체중 이상 나간다 그래. 그러면은 자기 체중만은 그 이상을 날라면은 얼마나 좋은 식품을 먹여야 낫겠어요. 근데 여왕벌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낳는 거는 저 노열절이라는 식품을 먹기 때문에 그래. 그 노열절이는 어디서 섭취해요? 누가 줘서? 일벌들이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일벌들이. 그래서 일벌들이 이 머리에 인후선이라는 인두선이라고도 하고 인후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노열제리를 만드는 기관, 젖소가 젖을 만드는 유방이 있듯이 노열제리를 만드는 기관이 이 머리 쪽에 있어요. 여기서 뭘 먹고 만들어요? 꽃가루를 먹고 만들어요. 꽃가루가 있어야 노열제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꽃가루와 노열제리가 영양성분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갖고 2차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꽃가루는 식물인데 노열제리는 동물성입니다. 동물성. 그렇게 해서 요거를 입으로다가 전달을 해서 먹입니다. 한마디로 입으로 입맞춰서. 대신에 우리가 채취하는 거는 여왕벌이 새끼가 먹고 자랄 것을 미리 연유같이 생긴 노열제리를 유충한테 거기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유충을 핀셋으로 뽑아내고서 다시 주걱으로다가 조그만 주걱으로 긁어서 담아서 우리가 먹고 건강식품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왕벌이 먹는 것을 뺏을 수 없으니까 여왕벌이 새끼를 기르라고 준 거를 그거를 일부러 기르도록 하고 뺏는 거예요. 자, 일벌의 새끼나 여왕벌 새끼나 어릴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누엘제를 먹고 자라면 여왕벌이 되고 꿀과 화분을 먹고 자라면 일벌이 돼요. 먹는 거에 따라서. 자, 일벌에 연구를 했더니 초파리에게 누엘제를 먹여봤더니 초파리가 누엘제를 먹고 자란 것은 얼추 배 정도 크더라 이게. 기존의 초파리보다 그만큼 아이들이나 발육에도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누엘젤의 주성분 중에 테네치데라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자연계에서 이러한 물질이 누엘젤이 몇 개 없다 그래요. 누엘젤이 몇 개. 그래서 요거를 먹고 수명이 또 차이가 나. 일벌하고 여왕벌하고 수명이 많이 차이 납니다. 자, 여왕벌은 제가 벌을 길러보니까 3년 이상 살아요. 예? 3년 이상. 더군다나 그렇게 알을 매일 봄서부터 가을까지 쉬지 않고 낳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일벌은 일을 많이 하면 4, 50일, 겨울철 같은 때 잠자다시피 할 때만 한 5, 6개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좋은 것을 잘 먹고 사니까 수명도 길다. 더 뭐 3년이 아니라 더 아마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늙어서 빌빌대서 그렇지. 그러나 1년 쓰고 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개 도태시키고 다시 갱신을 합니다. 꼭 생김새가 누엘젤이 못 보신 분 계세요? 누엘젤이 못 봤어요? 연유처럼 생겼습니다. 약간 돼지건 우유 이렇게 연유처럼 색깔도 그러고 신맛이 좀 강하고 맛은 없어서 애들 준다든지 또 입이 짧은 사람들은 누엘젤이 주면 아유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럽니다. 근데 어쨌거나 먹기만 하면 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간이 안 좋다든지 또 아니면은 요새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 그럼 단식하는 데서 좀 돈을 비싸게 단식하는 데서는 그 다음에 첫 번이 뭘 권해요? 누엘젤을 권합니다. 누엘젤을. 먹고 빨리 회복하라고. 수술 후에 아주 좋고 또 병 후 산 후에 좋고. 자, 미국에서는 IQ가 200이 넘는 부모들을 소집해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냐? 단백질을 골고루 산모가 많이 먹었다. 데이터가. 그런데 IQ가 200 넘는 자식을 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옛날 사람보다는 다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애들보다는 다 IQ가 높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아미노산, 단백질이 약 대략 한 17가지 정도가 들어있어요. 소고기나 다른 돼지고기나 어떠한 것도 필수 아미노산이 누엘젤이만큼 다량으로 들어있는 식품이 없습니다. 누엘젤은 우리나라께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께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있고. 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해서 또 이런 식물들이 다양한 종을 갖고 있어요. 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빙하시대가 올 때 빙하가 덮쳐서 식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종들만 있다 보니까 종의 종류가 적어.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빙하가 내려오다가 다 녹아버려서 빙하가 덮치질 않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거는 식물학자들이 나온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종이 다양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해서 인삼도 우리나라께 최고 아니야. 누엘젤이도 우리나라께 최고입니다. 자, 지금도 중국의 누엘젤이와 우리 누엘젤을 비교하면 테네치라는 성분이 우리나라 건 한 2.5 이상 나오는데 중국 건 1.8, 1.6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가격이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누엘젤이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갑자기 붐을 일으킨 거는 로마의 교황 비오 12세가 다 죽게 됐을 때 주치의가 최후로다가 누엘젤을 권장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노엘지를 한번 먹여보자 교우한테. 근데 다 죽게 됐다고 했던 분이 노엘지를 먹고 회복돼서 살아났어요. 예? 기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그 후에 한 3년 후에인가 와서 세계 양봉대회 와서 내가 여러분들 덕택에 이렇게 노엘지를 먹고 건강을 찾아서 고맙다 하는 이런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갑자기 노엘지가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허약한 사람이 먹으면은 정말 약발처럼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봉교, 프로폴리스라고 하는데 나무에 수지를 물어와서 저장하는데 항염이나 항균작용이 있어서 버리를 물어와서 질병 예방에 씁니다. 자, 의성이라는 히포크라테스가 과거에 오래전에 이때도 이 프로폴리스를 갖고 그 당시 약이 없을 때 약으로 썼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 프로폴리스를 물어다가 방청소를 한다든지 발라놓는다든지 페인트처럼 이런 경우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벌들이 저걸 물어다가 저장했다가 공기가 새어나가는 데를 바람을 막는 데도 쓰지만은 벌이 새끼를 까고 나서 그놈이 성충이 돼서 터져나오면은 거기에 한꺼풀을 허물을 살짝 벗어놓고 나옵니다. 그 방에다가 얇게. 그럼 이제 거기를 입으로다가 다 청소를 깨끗이 해요. 그러고 나서 최후에 뭐를 해요? 프로폴리스를 살짝 도포를 합니다. 거기다가 알을 낳고 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 예, 그래서 특히나 술 먹는 사람들 프로폴리스 타서 먹는다든지 먹고 나서 저놈을 먹으면은 속이 안 좋을 때들 뭐예요? 정로환 먹잖아요. 정로환. 정로환 먹은 것 정도의 비슷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프로폴리스를 타먹으면. 자, 그 다음에 봉독이 있어요. 이거는 벌의 독을 봉독이라 하는데 벌을 독을 채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벌은 일반 말벌은 계속 침이 그냥 쏴요. 그냥 빼주고 하니까 송곳 같으니까 찔렀다 뺐다 또 독을 또 미끼를 넣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말벌이나 이런 야생벌은. 근데 꿀벌만큼은 벌침이 꼭 낚싯바늘처럼 생겼어요. 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침이 몽땅 빠져버리고 꿀벌은 죽어요. 자기가 죽어가며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이 죽어, 한 번 죽고 나서 독을 더 묻었으니까 어떻게 하나? 유리판이다 쏘게. 유리판이다. 유리판에다 쏘면은 독은 나오고 유리로 침이 뱉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수가 되죠. 그렇지만 그 벌은 다시는 독을 만들진 못한다 그래요.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문가들 얘기가 한 번 독을 뱉은 거는 다시 만들지 못한다 하는데 봉독이 그 어린 것들은 안 만듭니다. 어린 것들은 어른이 돼서 이렇게 만들고 특히나 나이 먹고 늙을 때 이런 때 독이 좀 많아요. 그래서 늙은 벌들한테 쓰면 조금 아픕니다. 자, 유리판에 쏘면은 그놈을 잘 칼로다가 이렇게 긁어서 모집었는데 그 독을 날르는 것을 이렇게 코로 다 두르면은 재치기가 나오고 상당히 독합니다. 콱 해서 마스크를 필히 쓰고 와야 돼. 예. 그러니까 봉독이 뭐 페니실링에 뭐 몇 배 이렇게 효과가 있다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이놈을 가지고 약을 만들 때 상당히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봉자라 그래서 수펄 번데기. 수펄 번데기. 수펄 번데기가 먹어오면은 정말 괜찮습니다. 예. 괜히 초기만 징그럽지 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먹어요. 예. 자, 다 여물어서 출방하기 2, 3일 전쯤 거 이렇게 된 거를 딱 해갖고 뭐 그냥 기름에다 살짝 튀겨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마 또 징그럽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어탕집 가면은 어떻게 해요? 갈아주잖아요.
자, 번데기가 중그려서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전음을 갈아가지고 아마 식품 허가가 난다면은 누군가는 틀림없이 식당을 차려서 인기 절정에 올라서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아마 대들어서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래요. 자, 숯불 번데기에는 엽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나라 진흥청에서 다 연구했는데 엽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엽산이 어디 어디 존재든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엽산이 다른 식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밀랍, 벌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이를 벌집을 녹여서 정제한 것을 말하는데 꿀을 먹고서 벌들이 2차적으로 밀랍을 만들어요. 벌의 배의 마디에 아래쪽에 밀랍을 분비하는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밀랍을 꼭 그 콘택트 렌즈 같은 얇은 막을 만들어서 여기로 나오면 이빨로 이거를 물어서 빼내가지고 그놈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자, 사람은 자기 사는 집을 다 짓지 못하지만은 꿀벌은 다 짓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딱 자기 크기가 똑같게 육각형으로 지어요. 육각형은 최소의 재료를 가지고 최대의 저장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벌집이라고 합니다. 벌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꿀을 저장하고 새끼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마이신 있죠? 마이신 캡슐. 이게 다 밀랍이 주성분입니다. 자, 그게 적당량 온도가 되면은 뱃속에서 녹아서 아무 해가 없는 거죠. 그놈 이렇게 끼우는 거. 또 화장품에도 이 밀랍이 많이 들어갑니다. 밀랍이. 또 구두약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벌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그냥 뭐 연형별로 해봤는데 내가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지금 뭐 1921년서부터 2005년도까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젊은 세대들은 이쪽에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한 1923년 요 끝머리에 요게 있는 사람이 양봉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하시고 80 넘은 분들 양봉하는 사람 많아요. 거짓말 아니라 전국에. 아, 기존 옛날서부터 하시던 분들. 예.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4%가 이번에 도달했다 해서 저번에 신문이 난 거 봤어요.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노인 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 복지 비용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 국가의 큰 어떤 비용 증가의 원인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또 생산성이 저하되고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경기 침체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저출산 여기도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거나 양육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출산이 뭐 선진국 어느 나라나 아, 여기에 대한 상당히 뭐 유럽에서는 애 셋만 나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할 게 없다 아,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왜? 애를 많이 낳으면 정부서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놈만 가져도 아, 충분히 생활을 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들 해서 특히 후진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애 낳고서 생활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대 간의 갈등, 저출력 감소, 경제성장의 장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상당히 애를 적게 낳는 이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1.17명도 안 되는 거로 지금 나와서 뭐 최하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은퇴 후에 취업 목적. 은퇴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은 은퇴하신 분도 있거든,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여유 시간에 활용이 어렵다. 은퇴 하고 나서 한 6개월 나는 진짜 뭐 출근 퇴근 신경 안 쓰고 만판 놀고 돌아다니고 좋은데 6개월 지나가 나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지? 내일은 또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지? 상당히 지루하다 봅니다. 아, 나이 먹으면은 대다수 이제 해보면은 그런 얘기들 해요. 아, 그래서 이런 은퇴하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시간 보내는 거다. 또 정신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또 젊어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신 분은 괜찮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뭔가 조금은 불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허다못해 아파트 경비를 간다든지 그것도 상당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적은 소득이라도 창출하기엔 경제적 이유도 있고 또 아니면 부부지간에 많이 떨어져 있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요새 나이 먹어서 제일 남자들이 재미없는 게 뭐예요? 삼식이라고 합니다. 삼식이. 매일 집에서 세때 밥기 해주는 게, 예? 그래도 일식이가 제일 낫고 이식이가 크다. 근데 삼식이 안 되려면은 어쩌거나. 또 참회의 종류는 일자리. 내가 부업이라도 하고 일을 얻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취미생활. 취미가 있는 것을 하고 싶다. 또 아니면은 내가 배웠던 전문 지식을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원에 가서 공원 안내자가 한다든지 등산 가서 한다든지 숲에 가서 해설가 한다든지 또 문화재에 가서 해설가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는데 양봉은 다 가능하다. 부업도 되고 또 일자리도 되고 또 내가 뭐 자원봉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농작물의 화분 매개를 도와주는 이런 고마운 꿀부를 기르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퇴직 후에 일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 보람과 의미다.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보람 있는 일. 그 다음에는 내가 적성, 모르는 거는 하기 싫은 거 당연하죠. 내가 싫은 거 하기 싫고. 자, 기존의 경험, 기술의 활용을 활용하는 것이 아는 것을 하고 싶다. 또 유연한 근무 시간. 요새 옛날에는 어렵게 살 때는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이나 야근에 내가 더 많이 일하고 좀 더 많이 돈을 타가는 것을 원했어요. 요새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국경일 날 쉬는 것을 원합니다. 요새. 그러나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잔업 일을 해서 돈을 더 본국에다가 집에다 많이 보내고 싶은 것이 또 우리 옛날과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사회에 기여한다든지 장기간 또 오래 근무한다든지 뭐 임시직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장기간 근무할 수 없으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급여라든지 해서 평균 당신은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냐?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여기 73세 되시는 분 계세요? 넘는 분? 저기 안경 끼신 분 얼마나 되시나? 지금 73세 되셨어요? 예. 자, 어쩌거나 보니까 80이 넘어도 1억을 몇 살까지 일하고 싶은 거니까 80 넘어서도 한 21%가 일하고 싶다. 예, 그래서 어쩌거나 건강이 허락한다면은 늙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새 기농기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또 기농기촌을 꿈꾸는 분도 계실 거로 봅니다. 근데 어쩌거나 요즘 과거에는 불과 몇 사람 안 내려갔어요. 뭐 2001년도만 해도 전국에 한 880명 넘어갔는데 지금은 1년에 2001년도에 만 명, 지금 2015년에 만 2천 명 정도가 기농 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람이 주는 데는 우리 구로 와라. 엊그제 며칠 전에 내가 시내 어디 갔더니 안동에서 서울시에다가 양봉 교육을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대신에 앞으로 안동으로 기농귀촌을 좀 해다고 이런 거를 또 광고를 낸 걸 봤습니다. 예. 얼마나 또 자기 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인지 몰라서. 자, 은퇴 후에 또 부업으로 양봉이 좋은 이유.
땅 없이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분복으로 매년 확대 가능해서 귀농인에게 소득 창출에 기여를 한다. 자, 며칠 전에는 제가 연천 파주 가고 그다음 그 전에 포천 갔다가 연천 갔다가 파주 갔었어요. 그 연천 가서 강의를 하고 점심때 돼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렇게 부부지간이 오셨어요. 예? 옆에 앉아서 그러더니 시흥 양봉 아카데미 열심히 보고서 양봉을 잘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서 몇 년째니까 3년째다 이게 자기가 귀농해서. 근데 그럼 취미 지금 몇 통이야? 이렇게 벌이 200통이래. 200통. 그래서 몇 통 가지고 있어요? 5통. 5통 가지고 첫 해에 15권. 두 번째, 2년째 75권. 3년째 200권을 했다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여 광명 씨가 고향인가 봐. 이제 서울로 가고 싶다 이게 다시 나보고 묻는 거예요. 서울 가면 그렇게 안 됩니다. 서울 주변에 꽃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시내다 놀티가 없으니까 많이 변들려 놓아서 벌이 많으면 벌이 안 늘어납니다. 예? 벌이. 그래서 벌을 많이 하고 전업 하려면 여기서 그냥 사시고 그냥 줄여서 내가 부업 취미로 하려면 거기서 좀 들어가셔도 되는데 남편은 안 가려고 여자는 도시로 다시 들어가자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자, 사회공헌. 아까 얘기한 대로 농작물의 화분맥의 공익적 가치가 안동대 정철희 교수가 수년 전에 발표한 데 약 6조 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 약 16개 농작물에 대해서 이 양반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냥 그 나머지 생태계 전체를 한 거는 아니에요. 자, 미국의 레빈이라는 농경제학자는 꿀벌의 화분맥의 공익적 가치를 양봉산물 생산액의 143배가 된다고 해서 이미 1960년대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많이 널리 알려지는데 지금 미국 말고도 캐나다라든지 호주나 뉴질랜드나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쭉 보면은 대개 그 나라의 그 농경제학자들이 그거를 해놓은 걸 보면은 적어도 20배 내지 40배 정도 자기 나라의 양봉산물 소득에 그 정도의 공익적 가치는 다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자연을 사랑하고 또 순응음에 사는 지혜를 터득해야 되고 꿀벌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꿀벌이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고 잠만 자고 이러기 싫다면 여러분들 아예 벌 배울 생각 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 부지런하지 않고는 꿀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움직여야 되고 많이 걸어댕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양봉가가 나이 먹고서 거의 경로당을 가지를 않습니다. 경로당도 요새 뭐 원래는 65세 이상서부터지만은 70, 75세 넘어야 받아준다 그래요. 그런데도 양봉가들이 거의 갈 새가 없고 차라리 내 양봉장에 가서 놀다 오고 벌 보다 오지 거기 뭐러 가느냐 담배 연기 짜고 가고 앉아가지고 뭐 바둑 장기도 뭐야 무릎만 아프고 관절염만 오고 안 갑니다. 또 밀원수를 아까 심으라고 했는데 이런 심고 가꾸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힘이 들지만 제가 밀원수를 계속 누구보다도 양봉학께서 권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농가들이 보고서 겨나갈 수 있는 자리를 좀 허야겠다 해서 서울에 가면 송파 쪽에 탄천이라고 가든 하이브 뒤편에 가면은 뚝방이 있어요. 탄천 뚝방. 그 한 개 1km 정도를 제가 쉬나무를 심었는데 2000년도에 심은 거는 말구가 직경, 말구라는 게 이 나무의 직경 아래쪽을 말합니다. 아래쪽이가 제일 굵은데 아랫도리가 여기에 직경이 20cm. 직경이 이만하니까 나무가 이만큼 크죠. 20년 됐는데 제가 진짜 어렵게 심고 갔었어요. 갈 때가 2m 이상 크는 데다가 거기다가 나중에 또 환삼덩굴이 가서 다 감아서 쓰러트리면은 요만한 거 심어놔가지고 붙들어 매고 말뚝 박고 이렇게 했는데 가지 치고 또 꽃매매 보니까 농약도 치고 해서 지금은 아주 쫙 해서 저 죽더라도 아마 영원히 거기가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나무가 존재하리라 됩니다. 적어도 100년 이상
200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담양에 가면은 그 뚝방에 그 무슨 나무더라? 금방 생각하니까. 예? 벚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은 아주 뭐 예, 담양에 가면은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아주 나무, 옛날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사람이. 근데 지금도 가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거기에. 예, 예. 거기를 이렇게 아주 표석도 세워놨어요. 자, 요새는 기자재에서 양봉 기자재 지원으로 많이 도움을 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양봉가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양봉뿐이 아니죠. 자, 또 양봉이 좋은 이유는 평생 죽을 때까지 벌 한 통 들을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자, 여기 여성분들이 많지만은 여성이 전업 농가들도 꽤 많아요. 제가 다녀오는 여성이 벌어온 사람. 심지어 내가 옛날에 본 사람 중에는 눈이 멀었는데 양봉하는 사람 봤어요. 예? 맹인인데. 그래서 손으로다가 더듬덕더듬덕 이렇게 만지고서 옆에 사람들하고 어떠냐고 묻는데 한 10미통을 예산서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어려운데 나머지 다른 뭐 불구가 있다든지 한번은 얼마든지 가능을 합니다. 또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익히는 성취감도 있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교류를 하게 돼서 이런 좋은 점도 있고 또 귀농인의 소득 중에는 그래도 양봉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은 거의 양봉 교육을 받습니다. 왜 귀농에서 내가 뭐 시설 하우스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뭐 약초라든지 재벌을 해서 소득을 벗어난다든지 높이지 않는 이상은 가서 말이 같이 땅 파서 농작물 나무 하는 것처럼 해봐야 뼈골 빠지고 힘만 들고 풀매다가 진짜 지쳐버려요. 근데 소득은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을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소득이 되니까 괜찮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늙어가지고 사실 청년퇴직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벌을 하고 내가 꿀을 팔고 화분 팔고 해서 어떻게 손자들 용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노인으로서 손자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대접을 받는 거죠. 또 중년의 젊은 사람들은 여기도 많은데 내가 취미나 부업으로 양봉을 해보다가 벌이 늘어나고 내가 기술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과연 전업으로 하는 것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소득을 봐도 나아까 어쩌까 더울지 돼서 그건 본인이 판단하면 돼. 본인이 그때서부터는 내가 전업으로 가도 지금의 현재 있는 사업보다 낫겠다. 그렇다고 제가 전업을 권장을 막 하진 않습니다. 왜? 양봉 소득이 그래도 1년 죽게 노력하면은 한 5천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들은다면은 내가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내노라는 양봉과 이해는 어려워요. 그러나 텔레비에서 나와서 2억을 번다, 1억을 번다 막 이렇게 허황된 얘기들 하면 안 돼. 사실은 그 괜히 사람도 홀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허지도 못하는데 대다수가 양봉농가들이 올리는 소득을 평균 쳐서 얘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 올 같은 해 화분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어요. 또 화분 많이 생산한 사람은 뭐 한 2톤 이렇게 생산도 했어요. 화분을 2톤 그러면 얼마예요? 도매시세로 짜도 한 8-9천만 원 돼요. 예? 그러니까 소득을 뭐 얼마 올린다 이렇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또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또 벌통도 몇백 통으로 많아야 되고. 예. 그래서 뭐 벌 100군이나 50군 가지고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또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는 자연의 법칙을 느끼게도 하는 자연의 섭리를 배우게 되고 또 요새 현장에다가 캠핑카나 이런 것도 막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허락받아서 놓고 그러면은 가서 생활하기도 그냥 불편함이 없이 옛날에는 텐트 생활하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으면은 좀 친구들 놀러 오라고도 저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양봉 먼저 기술을 익혀야 돼요. 양봉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해주는 곳이면 기초관리를 또 터득을 하고
또 주변에 아까 여기 일기 선배도 와 있지만은 양봉을 찾아서 또 요청을 한다든지 내가 좀 그런 데 가서 이럴 때 꿀뜰 때 도와줘가며 배운다든지 이렇게도 해도 되고 또 혼자 독학으로 배워서 책을 보고 막 하지만은 전혀 혼자 배우면은 항시 3류밖에 안 됩니다. 3류 혼자 배우면 내가 보니까 양봉을 기본적인 것을 익히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혼자 노력해서 독학해서 고시 패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양봉을 1류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시 패스 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1류가 되려면은 그래서 남한테 많은 경험담도 드려야 되고 이래야 돼요. 자, 내가 조합장을 20년 하는 동안 채워보니까 나보다 더 선배분들이 많죠. 그러면 양봉 30년, 40년, 50년 한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보면은 그 양반 벌어는 수준이 어떻게 돼요? 초등학생이나 중학교는 수준밖에 안 되네요. 예? 기술이. 왜? 옛날에는 양봉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터덕에서 양봉을 수십 년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술이 더 연마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몇십 년 양봉을 했다는 거는 그냥 꿀 팔러 사러 오는 고객들한테나 써라. 몇십 년 양봉했다면 고객이야 뭐 기술이 높은지 아닌지 모르겠잖아요. 그 나머지 벌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차라리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좀 한 수 가르쳐주고 가라. 이렇게 해서 자꾸 싸고 교육 있을 때 참여해야 되는데 교육에 참여 않고 잘 안 하면은 안 늘어납니다. 자, 또 계절 따라서 벌이 관리하는 게 틀려야 되고 벌에 대한 생리도 알아야 돼요. 자, 벌 누구나 쏘는 거에 대해서 겁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해보면 우리는 뭐 겁나지 않거든 실제. 아, 이놈이 쏘러 오는구나. 그래? 싹 돌려. 에? 또 쏘러 올라가는 놈을 미리 알아서 연기로 다 살짝 제압해. 그러면은 그냥 할 때보다는 얼뜩이 안 옵니다. 그래서 또 쏘면은 어떻게 보면은 빨리 독이 적게 들어가서 안 아프게 한다. 이런 걸 다 알다 보니까 그렇게 겁나지 않고 저는 거기 벌 볼 때도 망을 잘 안 씁니다. 실제 망을 잘 안 써. 예, 그래서 그거 쓰면 보이는 것도 시원찮고 또 더웁고 귀찮으니까 워낙 덤비고 많이 쏘면 그때나 조금씩 쏩니다. 예. 그리고 자꾸 쏘이야 돼. 쏘이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붙는 것도 내가 종업원을 수십 년 그동안 데리고 있어 보니까 봄에 지금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젊은 애들이 한방 쓰이면 눈 근처 쓰이면 홍시 있지 홍시. 빨간 게에서 위아래가 딱 달라붙어. 이만해가지고서 눈이 하나도 안 보이게. 그러다가 여름쯤 되면은 눈을 쏴도 요만큼 떠집니다. 예? 그러다 가을쯤 되면 또 이렇게 조금 더 떠져. 그래서 점점 많이 쏘이면은 덥게 분다는 거. 이렇게 커서 겁내지 마세요. 겁내면 더 많이 쏩니다. 자, 초기에 여러분들이 양봉을 좀 사가지고 배워야 빨리 익혀져. 근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벌 사는 시기가 조금 늦었어요. 지금에 너무 이제 조금 있으면 월동 들어가야 하고 마지막 단계 길르는데 그래서 벌을 배워가며 내가 해감에 물어볼 것을 벌써 집에서 적어온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더 익히는 기술이 하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거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벌을 한두 통이라도 갖고 내가 자꾸 해봐가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실패를.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또 동료들한테 물어보고 이 중에서도 틀림없이 더 빨리 배우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선배고 그 사람이 선생이에요. 예, 그래서 같이 밀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훈연기라든지 봉술이라든지 밀도라든지 면포라든지 벌통 또 월동할 때 뭐 화분 채치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하는데 다른 사업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인 돈이 적게 들어간다.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채밀기, 벌통. 요건 자, 봄이 4월달이 3월은 어떻게 해요? 벌 한 통에 괜찮은 거 산다면 한 20만원 대략 그동안 보면은 그러고 월동 나고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한 15만원 정도. 근데 내내 화분떡 주고 뭐 주고 뭘 주고 내가 노력 들어가고 하면은 또 그 값 다 들어가. 예. 예. 그래서 4월 달에 벚꽃 필 때 사면은 그의 아가씨 꿀만 잘 나면은 꿀 한 대 5만 원씩이니까
그걸 너댓만 뜨면 본전 뽑아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그때쯤 사면 괜찮습니다. 예. 자, 나중에 이런 기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요거는 조합해서 올해 가격표를 나온 것을 나중에 참고로 알아보시고, 자, 양봉인 시켜야 할 도리. 아까 얘기한 대로 사양골. 사양골이라는 것은, 사양이 일어나는 것은 길른다는 얘기, 길른다. 자, 쉽게 해서, 벌을 사양시키는 것을, 설탕물을 주는 것을 사양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양골이에요, 사양골. 그래서 식약처에다가도 계속 제가 설탕 사양골로 해라. 아니면 설탕골이라고 해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게. 근데 장사꾼들은 그렇게 하면 누가 꿀이 사갑니까? 그래도 꿀이 얼마 섞였겠지. 그래도 조금 설탕꿀이 섞였겠지. 하지만은 그래도 순수한 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시중에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나오는 사양꿀은 내가 속하게 조합장에 얘기하면 검사를 봐서 아는데, 거기가 탄소비가 11-퍼밀 정도 나오는 것이 주고, 그 중에서 조금 난 게 12 나옵니다. 자기네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썼지만, 그럼 마이너스 11은 거의가 설탕입니다. 거의 설탕.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돼. 그걸 뭐 한 병에, 과거에는 1kg짜리 두 개, 뭐 9,900원, 뭐 요새는 뭐 만 얼마, 뭐 그처럼 싼 꿀 2만 얼마 이렇게 하는데, 다 설탕을 벌들이 먹고 뱉어서 전화시키고 수분 증발시킨 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자, 싼 게 비짓다. 자, 벌통이 3, 40개 이상 많아지면은 기존 양봉인장이 있다, 기존의 선배들이 있다 하면은 조금 떨어진 장소를 선택해서 내가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양봉산물을 생산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적고 내가 뭐 소매하려면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싸게 흔들어서 도매 가격에 파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 내가 양봉을 배워가지고 양봉업계 전체를 흐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차라리 도매 시세로 소매 흔들어 팔 바에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나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누구 잘 파는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달라. 내가 도매 시세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부족한 미론, 선배들이 또 기존의 양봉인들이 제일 겁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꾸 늘어나서 콩한털도 나눠가져야 되다 보니까 미론을 나눠가지니까 통당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미론을 자꾸 심고 가꾸어 주고, 또 가까운 데 벌이 많은 데는 좀 피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놀 수 있도록, 아까 연천 같은 데 가서 벌이 없는 데서 길을 넣더니 5통 갖고 15개, 15개 갖고 75개, 75개 갖고 200개 이렇게 늘리는데, 여기서 가깝게 시흥바닥에다가 다 놓고 옴데옴데 길르면은 미론이 부족해서 절대로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5+3 운동. 요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1년 365일 중에 시간에 5% 또 소득에 3% 정도만 미론소 심고 가꾸는데 써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5+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50만 미론 심기 운동이라고 해서 1년에 1,000그루를 심 때 5종류 이상을 10년간 10,000그루 심자는 운동. 상당히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조금씩 심다 보면은 상당히 보람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건 양봉사. 이렇게 하우스를 쳐서 이렇게 양봉을 기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양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과 꿀벌이 존재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 제가 이렇게 구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